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종교 알아야 바꾼다 3회 오늘 또 양이삼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좀 저희가 보강했습니다.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만능 제주꾼입니다. 김성애 소장님 두 분과 오늘은 저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종교 알아야 바꾼다 할 때는 막말은 좀 상가합니다. 예, 잘못하면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예, 제 막말은 상가하는데 오늘 제목은요. 정말 기생충보다 못한 일부 교회라는 좀 센 주제인데 우리 양인삼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청자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드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인삼 목사입니다. 우리 그 시사타파 청취자분,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방송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제 개인 방송 계속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오늘 종교 알아요. 이제 종교 문제까지, 예, 정치를 넘어서 종교까지. 예, 예 시사타파 정직원 김성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왜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이종원 대표가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아 그렇고 이제 정말 예.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미국에서 한 10년 살면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아니 처음부터 있을 때 그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노사모 예 미국 노사 LA 노사모에서 간사로 있다가 거기서 아주 친하게 된 그 58년 개띠 네. 예, 회원이 계셨는데 네, 네.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였더라고요. 예, 3년 동안 살살 꼬셔갖고 예, 제가 이제 홀랑 넘어가서 그 교회 출석을 하다가 네, 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한 나머지 예, 그 교회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교회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신학대학 예, 영어로 하는 그 신학대학입니다. 그 저기 비행기에서 안수받고 오는 사람 많다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제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했고요. 예, 영어로 수업을. 이야, 예. 영어로 수업을 들으셨어요? 예, 듣고 미국 페이퍼도 다 영어로 쓰고. 와, 미국에서 예, 10년 예, 살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치성이랑 레벨이 다르네요. 예, 걔는... 아, 예, 저는 근데 이제 목회학 석사라서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표제를 걸릴 위험이 없고. 네. 예, 최성희는 없는 학교에다가 거기 나왔다고 하다가 저희한테 딱 걸렸죠. 예, 그 저는 이제 미국 장로 교단 소속의 14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기독교 언론계의 또 참 일꾼인 뉴스앤조이. 그러니까 이제 미주 뉴스앤조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학원 다니면서 미주 뉴스앤조이에서 네. 2년 동안 또 기자로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호출에서 나왔는데 와, 예. 너무 대단한 양영수 목사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알면 알수록 대단하시고 혹시 그냥 앉아만 있을 생각이고 동시통역 되세요? Of course. CNN 헤드라인 뉴스. 예,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나 뭐 이상한 뭔 일 있으면 동시통역까지 우리 김성현 소장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황교안급이에요. 아, 전도사니까. 전도사니까. 그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남의 당 대표라도 하자. 아니, 그래도 그 황교안이랑 비교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네. 황교안이나 빤스 목사나 걔네들은 동급이지만, 어쨌든 우리 양희삼 목사님, 네. 이번 주 기생충 영화를 좀 네. 빗대갖고, 네. 기생충보다 못한 일부 교회라는 네. 제목인데, 어떤 의도로 이런 제목을 오늘 뽑아주셨는지. 네. 교회의 가치는 실은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는 늘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억눌린 자의 편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약자 네, 교회가 지금은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생충을 보면서 저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또 보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기생충은 거기에서 영화를 뭐 재밌으시면 여러 번 보세요.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런 편은 아닌데 기생충 좀 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또 상도 받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기생충은 그 기득권과 정말 그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 그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할 텐데 제목이 요즘 하도 기생충이 핫해서 기생충을 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제목 동의하세요? 일부 기생충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굉장히 반감이 갈 수 있는 제목인데 일부라고 제가 일부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 팔아서 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교회 중에 이제 자정작용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감시한다는 게 사실 종교 탄압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작당 모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뭐 사실 총신대 출신으로 이런 말씀하시기 이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용감한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이런 감시 활동이 소홀하면 어느 곳이나 이 권력은 오래된 부패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저기 엉뚱한 봄날님이 뭐 김성희는 정의당 변호사라 그러길래 좀 엉뚱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고 저런 채팅을 안 보셔도 돼요. 김성희 소장님은 싱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썼죠. 저기서 기생충은 영화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서 다루는 내용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아니, 마음 상해한 게 아니라 네. 그 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비. 네. 사이비들 때문에 만약에 막 집단 자살하는 사건들 여태까지 그건 물론 사이비 종교지만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갖고 있는 건전해지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사회에 힘을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언더웨어나 이런 애들이 자꾸 네.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자꾸 이게 엇나가니까 뭐 이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까요? 생각은 하겠죠. 정권교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사후세계나 이런 거를 그렇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권교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빤스 목사의 머리는 훨씬 더 그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거의 뭐 그 생각밖에 없겠죠. 아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뭐라고 생각, 뭐를 생각하겠어요. 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안 믿는 사람. 아 목사인데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네. 오. 만몬이라고 교회에서 부르는데 돈을 줬다 보면 신앙을 버리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단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는 건데 그건 교회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헌금 걷고 권력을 누리고 이러려는 사람들이 뭐 일부 있죠. 일부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까지 나서고 있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근데 천국은 저번 주 기억나는 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후 세계에 그렇죠. 야 좋은 일을 하면 천국을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고 다 그러니까 당신 왜 교회 다녀? 물어보면 네. 다 뭐 천국 가려고 하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천국을 다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괴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그 문제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국을 제대로 몰라서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죠. 사후 세계가 있지만 예, 예. 그러나 몇 호선 타고 가야 되지? 농담입니다. 네. 예. 4호선? 예. 예. 웃고자. 예. 예. 그런데 예.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사는 세상이 지옥 그렇죠.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종교인들이 선행을 해서 그렇죠.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게 그 네. 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네. 그러면서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렇죠. 거죠. MB 때는 교회 왜 가냐 그랬더니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가려고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저 MB 때 한번 청와대를 갔는데 네. 청와대에 아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더러우면서 이렇게 침을 뱉고 싶더라고요. 다시 신내 안 가고 싶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한번 우리 그 문 대통령 되시고 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는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도 기분이 좋고 보는 것도 좋고 네. 어쨌든 우리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그 예수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한 구절이
한국말 좀 이상하게 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제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인데, 그러니까 이제 킹덤이 이제 그 왕국이지만 하늘 왕국이냐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딘가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후 세계가 없거든요. 죽음 땡이거든. 예, 죽음 땡인데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 지금 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전도를 막 하라 이런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억압받지 않고 살고 등등등등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문에다가 집어넣었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라고 가르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고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황교안 전도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야간을 나왔다고 그러죠? 무슨 신학교 야간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 못해, 제가 볼 때. 아, 그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직자들을 요즘 본격적으로 안 좋은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 하면 무조건 돈과 연결되는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천국의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하면 그 국가의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네. 그런데 우리가 영토를 생각해요, 항상 나라 하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주권의 개념이 큽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네요. 전체주의 국가네요. 왕이 통치한다는 것은. 아,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민주주의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있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주의의 왕처럼 하느냐, 그 왕은 그런 왕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여튼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천국이 되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네. 네. 아이고,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아멘 뜻이 뭐예요? 아멘은 네, 우리 총수님. 정확히 아니, 그래 목사님. 네. 아멘 뜻이 그러니까 뭐?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 그런 뜻이요? 네. 그냥 나 지금 아멘 하고 나니까 진짜 왜 그냥 끝나면 아멘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어떤 아, 그런 뜻이군요. 네. 네. 제가 진짜 종교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면 뭐 도장 찍으면 뭐 상품 주고 그래갖고 여름 다녔는데, 주기도문 정도는 외우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렇죠. 외우는데 근데 종교를 사실상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예수님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 언제? 그럼 성경에 나오겠지만 보이지도 않잖아.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종교를 뭐 불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점 종교가 이런 나쁜 목사들이나 교회 때문에 불신에 더 쌓여가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회. 네. 기독교. 그다음에 크리스찬. 네. 성당이죠. 카톨릭. 카톨릭. 예. 이쪽은 크리스찬, 이쪽은 카톨릭. 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둘 다 하느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금 아마 한국 교회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패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건 아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신부였죠. 신부가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95개조의 반박문을 걸면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예, 이제 그래서 교회의 차이는 있고요.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이제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좀 있죠. 우리 김성수 소장님이 보셨던
일단 15세기까지는 뭐 그냥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 15세기 개신교는 네, 그 네, 이후에 그렇죠.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예 이전엔 그렇고 교황이 있고 교황하고 교황이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였고 이제 기독교로 넘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는 직통 라인 터진 거예요. 뭐 누군가 그러니까 목사나 무슨 교황을 거치지 않고도 당신 하느님하고 직접 기도를 하고 1대1 통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줘서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 같은 거가 옛날에는 하나님 대신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는 것이 돼서 그게 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역시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다. 이 땅이 천국 물론 왕성된 천국은 아니다. 네. 뭐 금방 말씀해 주셨고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네. 뭐 모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네. 사랑이 충만하고 뭐 천사가 날아다니고 우리 영화 보면 막 엔지 그렇죠. 천사들이 뭐 날아다니고 피로 입은 천사가 하늘하늘 날아다니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개념의 전통적인 개념도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천국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없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거기 워낙 좋은 곳이라며. 그럼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좋은 곳이면 다 죽어야지. 네, 빨리 가야지. 그러네.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냐고. 맞아. 천국이 죽어야지 가면 네.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뭐 학교에 사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참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목표를 삼고 가는데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그렇게 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계속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 시대의 체제를 은근히 뒤집어 엎으신. 그렇죠. 네. 개혁적인 네.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정의는 별로 관심 없어. 사랑도 뭐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공의에 관련한 정의에 관련한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양희삼 목사님께서는 설교나 교단에 서셨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천국을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설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 좀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예. 예.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튼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뭐 자꾸 뭐 하라 그러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은.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 그럼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위로해주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또 그 교회 헌금하고 하면 또 11조 하면 잘 돼서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남편은 승진하고 자식은 좋은 학교 가고 이러면서 계속 엉덩이 두들겨주는 그런 설교들이 그러면서 삥 뜯고 아니 삥 그렇죠 된다. 결국 다시 돈 없고 돈 먹기처럼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가 잘 되게 해줬으니까 11조 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결국 그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 그래서
쓴소리를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교회가 여기만 있나? 결국은 뭐 내가 자기만 결단하면 어디로 다른 데도 또 뭐 넘치는 게 교회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 거죠, 워낙. 그게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진짜 있어요? 저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렇죠. 믿음의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증명해내거나. 그럴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없죠. 한다고 해도 이거는 뭐 일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 순전히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서 본인이 믿는 거죠. 그런데 전에 지금 그 투병 중이신 이여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엄청난 안티 기독교였대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을 하시고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본인이 그걸 경험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전에는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셨던 분이 자기가 그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고 또 믿음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제가 보면 천국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처라고 네. 생각하면 그냥 내 가정과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 이웃이 네.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면 지금 현 시대에는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영역이 그런 면이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을 내 가족만, 내 식구만이 아니라 성경은 아니 주변에도 있잖아. 그렇고 저도 내 이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 이웃을 돌아보자. 내 이웃과 함께 살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 사회. 그렇죠. 네. 그게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이고 천국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김성태 선생님 뭐 말씀 들으시면서 뭐 그 이제 뭐 교회가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요? 밥 같이 먹는 게 코이노니아. 예. 뭐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예, 서로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가 가장 즐겼던 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울리고 최후의 만찬이고 예,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먹을 식에 입고 해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고 예수에게는 그 이웃들이 다 식구였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웃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에서 또 하나 행복인 거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또 신앙이 더 싹트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작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 원래 교회여야 하는데 지금 점점 더 이게 좀 이상해져서 이제 그 저는 대형 기독마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트처럼 너무 커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청년부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면 이제 교회가 커지면 돌싱들만 모이는 그룹까지 만들어서 예, 뭐 이러는 식으로 거의 비즈니스 비슷하게 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것을 처음에 예수님이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인간이 또 이 자본주의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기독교가 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더 타락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언제나 타락하려는 그렇죠. 예. 예, 권력자들이 있고 언제나 바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양희삼 목사 같은 이런 세력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자꾸 정치권에 그 기웃거린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 보시면 소장님 저는 비단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권이 그 신도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자꾸 정치와 일단 공산주의하고의 나쁜 경험 때문에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사회개혁이나 사회주의 보수적인 그러니까 진보개혁적인 것들과 멀리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설득하면 그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교인 전체를 한꺼번에 예,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를 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황교안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표현이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할 거야? 지나가는 동성애자를 다 잡아놓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단순하게 그 결혼이면 어떤 반대라 또 말이 참 맞는 게 같은 남자끼리는 서로 좋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반대한다는 네. 말을 기독교 그러네.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 예. 점수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룹이 자꾸 되어가는 과정이 전 안타깝고요. 뭐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가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돌아간 걸 보다가 이제 답답해갖고 본인의 아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지구에? 우리 개념으로 그렇거든요. 기독교인들의 개념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세상을 바꿀 거였으면 지금으로 치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제일 부자로 태어나게 해서 기독교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방의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나마도 결혼 전에 부인이 아이를 신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이 만들어준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게 성, 예, 그래서 마리아,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예, 네, 예 성, 성모 아리아가 그래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건 인간이 성경책에다 적은 건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 중에 이제 동성애자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다 반대한다라고 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체가. 정치적이죠. 예, 정치적인 네. 연사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죠. 맞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고, 이 전부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수구 보수 정권을 교회가 계속 지지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 정치도 너무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현상처럼 그냥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세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네. 이분은 그렇게 비난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비난 받을 만한 일도 하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지난번 8.15 때도 한번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뭐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년 총선은 우리 사회가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다. 이러면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며 사회주의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분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걸 고쳐보자라고 나온 게 사회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하나로 묶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민주주의의 한 갈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토대의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렇죠, 그렇죠. 그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제가 태극기 모독단들한테 하도 문재인 빨갱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해갖고 도대체 공산주의 그런 반대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다 민주주의래요. 진짜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자체에 그런 개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똑같이 묻거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기본적이고 인문학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건데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자본주의가 곧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왜 자본주의를 지지합니까? 약자와 가난한 네.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자 그런 건데 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약육강식이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뭐냐면 나그네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약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고 여자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권이 없던 사람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세상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들을 돌보라고 했다면
이게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얘기하면 진짜 바짝 진짜 뒤집어 엎어질 건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누가 얘기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에 어찌 보면 뭐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 바울이 야 너네 뭐 많이 있는 걸로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래서 이걸 균등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소득 분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자본주의를 민주주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생기는 문제는 근데 대부분 하니까 그분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뵙기도 하고 아는 목사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DNA가 보수교회의 DNA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정권의 어떻게 보면 보수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어떻게 일제를 찬양했던 그런 과거도 있거든요. 독립운동의 역사보다는 더 안 좋은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또 그런 변절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가 이승만 정권에 결탁을 해서 결국은 힘 있는 자들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교회도 시작이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총수님이 대통령님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저 좀 역사를 좀 압니다. 성경의 큰 가르침이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저는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막 저 새끼 죽여, 빨갱이는 죽여야 그런 얘기 들으면요.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할까. 진짜 성경이나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그 생명은 벌레단 말이지 죽이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불교에서 불교든 하여튼 모든 종교라는 게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빨갱이 죽여 막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절대. 기독교는 좀 죽여요. 성경이 성경에서 죽어나간 사람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이 먼저 써졌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본인들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책으로 먼저 남겨요. 남겼다가 근데 이제 남기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본인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온 지 2020년이 되라고 선언할 만큼 이제 중요한 종교가 된 건데 어쨌든 예수가 와서 33년 동안 살고 그 중에 3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개된 인생을 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로부터 50년쯤 지나서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데 20년에서 50년 지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게 신약이에요. 신약인데 구약에 이제 뭐 얘기했던 이제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덕분에 싸움도 이겼고 뭐 누구도 죽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화문 한복판에 앉아서 다른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건 그거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종교가 남하고 싸우던 때였으니까. 하지만 그 정말로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런 얘기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이게 선거철만 되면 톡 또 이 종교의 정치인들의 의지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더 오만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죠. 뭐 종교 개혁은 아예 종교 개혁이라는 얘기 뭐 저기 뭐야 세금조차도 유보시키고 과세 문제 있잖아요. 종교인 과세. 이게 점점점 종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정치 환경이 교회의 어떤 신도가 결국은
그 머릿수가 깡패가 돼버리니까 점점 좀. 동네에서 뭐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흐르면 그 인원도 다 빠져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왜? 교회가 망해가고 있죠. 네. 근데 대형교회는 아직도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 개의 큰 몇 개의 교회들은 남아 있고 실제로 지금 종교 지표로 봐도 종교인들 숫자가 교인들 교회의 숫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봐요.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예.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 하느님 하늘에 갔더니 없어. 우주선 타고 지구를 밖에 갔더니 하느님은 안 계셔. 이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우주에 하기 전의 시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성경을 쓰던 당시에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하고 종교는 부딪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뭐 그런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지구에, 그러니까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무한대도 아니고 아닌데 하여튼 그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나간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갑자기 없어지느냐 하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이니까. 믿음의 영역이 네, 믿음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미로 예를 들면 개미가 농구공 위를 기어다니면 그 농구공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는 그 농구공이 무한대로 넓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잖아. 그냥 기어다니지 계속 기어다니고 계속 기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고 그 농구공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존재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개척 시대가 돼서 우리가 뭐 워프로 해서 3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를 갔다 온다고 해도 그것은 뭐 전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가 사라진다고, 저는 사라질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뭐 카톨릭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 권위라든지 신비한 영역에 대한 그 두려움 또 모르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점점 그 필요들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거 그 실제로 경제가 발전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멈춘대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어떤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면 뭐 그 대통령도 탄핵이 당하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잘못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법은 있죠. 교회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위 기관, 위의 기관도 있고 교회가 있으면 정광훈 같은 애는 왜 내가 보면 저렇게 아무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법은 있으나 우리 검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뭐 이제 윤석열 아내 그 관련해서 막 뉴스 나오던데. 네, 김건희 씨. 예.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할까? 한다 한들. 그러니까 이게 종이 호랑이처럼 법이 있어도 그냥 사람이 그 법을 움직이는 거죠. 교회도 여전히. 그리고 친분들도 있고 목사가 목사 편해야지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예,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니까. 아니 목사 자격을 박탈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 룰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한 사람에게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주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전도사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교단마다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러니까 대형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권위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교단도 있고 한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군목을 보낼 수 있는 교단.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는 이러저러하다 최근엔 그 교단에 자기가 만든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면직이 됐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그 교단에서 너 안 돼 하고 면직을 시켰는데 목사를 그만두라고 면직을 시켰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나와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목사직을 유지하고 자시고 뭐 그러니까 목사직은
교인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럼 내가 목사라면 그만인 거지. 다른 교단에서 너 아니라고 해도 난 교단이 따로 있어. 그 교단 내 교단인데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순복음교회가 예전에 처음 만들어서 조영기 목사 한창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면 돈 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이단으로 몰리는 지경까지 갔을 때만 해도 순복음교회도 이 큰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나 큰 교단에서 너희는 아니야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제 영향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큰 교단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건 거죠. 옛날에 이제 한기총이라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예, 총연합회에서 그 소속 교단 정도 되면 뭔가 그래도 공인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어쩌다 하다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여기 한기총 회장되고 막 이러면서 큰 교단들이 탈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질서 자체가 엄청 무질서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탈퇴한 거는 그 이전부터 막 서로 금권 선거하고 목사들이 더해요. 더 지저분하고. 목사 그 교단의 그 목 다 그러니까 전체 보수적인 쪽에서의 그 교단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목사 대빵을 뽑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금권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나마 교단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교단에 주요 교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군목을 보낼 수 있는 그 교단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 그냥 순복음교회 하나 남았나?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상한 뭐 조그만 교단들 그 사이에 정광훈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탈퇴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총회장이 됐잖아요. 자기가 교단 만들고 그 자격으로 가서 한기총회장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죠. 뽑는 사람도 희한하네. 재신임 된 게 더 웃겨. 이번에 그러니까요. 교회는 이번에 어떻게 다시 당선됐는지.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훌륭하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 어쨌든 교인이 모이지 않습니까? 헌금 거두면 헌금이 거치고 광화문에 동원하면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광훈 목사 훌륭한 사람이겠죠. 진짜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성직자라는 이름 하나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속이고 사기치는 네. 거거든요. 종교 사기꾼.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지금 그 저렇게 그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가. 이게 좀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예. 대통령을 왜 저쪽에서 빨갱이라고 부르나? 네. 신앙적인 요소는?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들 주로 뭐 오스트리아 호주도 있고 하지만 주로 미국의 영향인데 그래서 저는 미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신학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여섯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여섯 세대로 나눈다고 해서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가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 소위 말하는 이 지구가 끝난다고 하는 종말론은 뭐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666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악마의 상징. 네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 신앙의 반대편에서 신앙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 이후에 무슨 이유가 됐다가 누가 됐다가 지금은 어디로 보냐면은 공산주의를 그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중국하고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고 북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완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이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로 보는 김정은을 이제 우리 민족이 화해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화해 모드로 가니까 함께 싸잡아서 문재인 빨갱이 하면서 마치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적이 있어야만 자기 성도들이나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끊임없이 적을 만드는 거네. 예, 예. 아, 그거는 이해가 가네. 정치적으로 보니까. 예. 하여튼 반대파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성경에서 666 제가 오맨을 열심히 봤거든요. 네. 오맨 재밌던데.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게 1980년 이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종말론을 해석을 했거든요. 뭐 휴거가 일어나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른들, 저 위에 한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어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들은 여전히 다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이 시작됐다는 걸 잘 몰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종말론이 완전히 잘못돼서 막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공산주의니까 문재인 빨갱이다. 아주 그 목사들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그런다면, 이 조그만 교회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좀 공부가 덜 돼서, 한마디로 좀 다 부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종교랑 우리 민주진보진영이나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가치와도 많이 부합되는 건데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우리 민주시민, 민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광훈 앞에 가가지고 빤스 목사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원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쓰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가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다시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필자가,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누가가 이제 영어로는 루크인데, 루크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거예요. 하느님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쓰는 거예요. 이제 자료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루크, 영어 이름으로 루크인 그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 맨, 자기가 쓴 챕터 맨 앞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의 이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한자로는 수태고지라고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니까 잘 키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 루크가 써서 남긴 게 되니까 제가 그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리고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반겨 신명 났거니 뭐 이제 중간 좀 빼고 그분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분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당신 팔로 힘을 행사하시어 그 심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부리는 자들은 권좌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은 들어 올리셨으며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도다. 이건 뭐 이 혁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있던 사람들 다 내쳐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죠. 부자로 만들어주고 부자들은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렸다는 기도를 마리아가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향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본인의 독생자를 지구에 내려보낼 때 고른 엄마, 맹모 삼천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골랐겠어요. 근데 완전 이런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기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나가고 혁명의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 성경의 기본 네. 정신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지금 이제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제 뭐 택도 없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인선 목사님 제외하면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 사실 이거 뭐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 니들 다 빔털털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에게는 잘 살게 해주고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진짜 혁명이야. 예. 예. 예수님.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 것이다라고 엉덩이 떠들어주고 네. 못 사는 사람들은 네. 곧 잘 살 것이다 네. 엉덩이 떠들어주고 네. 지금 교회의 역할이 사실상 실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일 텐데 이 부목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알죠. 아는데도 그런 설교를 하는 순간 주보에서 다음 주 이름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름이 사라져요. 책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들은 무슨 뭐 노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자르면 끝이야. 왜? 노동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니까 더더욱 젊은 목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대로 말을 했다가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대로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는 악화되는 거고. 계속 이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양희선 목사님 그래서 대단하신 게 이 총신대라는 대학이요. 이게 그 기독교계에서 메이저거든요.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공고한 네트워크와 이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만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도 그렇죠. 예, 신학교 졸업하면 제가 지금 했던 이런 얘기들도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다 배운 얘기거든요. 다만 알지만 말을 못하는 거고 알지만 말을 못하는데 그 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도가 열리는 거고. 예. 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요. 교회 하면 요즘 막 돈 때문에 타락한다고 많이 비판하잖아요. 네. 그 주보에 네. 왜 그 주보 맨날 그 누구 성금 헌금했다 네. 이거 왜 도대체 하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써줘야 했구나 이게. 자기 그러면 네. 안 쓴 사람들은 수혜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의 의도가 뭐예요? 더 많이 하라고. 너도 헌금해서 저기에 이름 올리라고. 아, 여기 인테리어 하잖아. 인테리어랑 같은 거지, 개념은. 예.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는 그게 교회냐고. 교회에서는. 그럼 인테리어? 그럼 별로 나쁜 건 아니네. 여기 3SOC님 50만원, 최민희, 김남국님 응원합니다. 개총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걸 아시죠? 인테리어가 액수가 비쌀수록 이 지속 시간이 길어요. 저 거의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주보랑 같은 거지. 저게 근데 인테리어 효과는 좋은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저 큰 금액, 그러니까 작은 게 많이 인테리어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 큰 금액이 딱 있으면 상대적으로 딴 그렇지. 분들이 쏘기 힘들어요. 그렇지. 딴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좋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자본주의니까 일부 칭찬도 해줘야죠. 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덮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만큼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더해. 그러니까 주보에 아마 목사들의 이름을 아마 이렇게 그 여기 인테리어처럼 색깔로 이렇게 나눠서 써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마음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네. 많이 한 사람 더 큰 글씨로 써주고 싶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양희삼 목사님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시던데 네. 그 구독자 만 명 돌파하셨죠? 만 명 넘었죠. 만 400명. 오. 네. 어떻게 보면 그 민주촛불교회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제가 이 종교 알아야 바꾼다 사실 이걸 왜 했냐면요. 네. 종교를 비판하기보다도 네. 왜 그럼 우리가 맨날 저렇게 나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거든요. 네. 그럼 민주진영의 어떤 민주시민들이 마음 네. 편한 교회 한 군데 도대체 다닐 데가 없다라고 해서 네. 오죽하면 김용민 우리 그 PD님의 벙커 교회를 가고 네. 진짜 민주시민 교회 제가 추진해보시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민주시민 네. 촛불교회 어떻게 계획이 계속 잘 네. 돼가고 있나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만 하면 우리가 비판했던 교회가 똑같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 일단은 건물을 파요? 사람들이 모여야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우리 여기 집카페에서 한번 모여보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건 결국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모여보자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등록을 그렇게 모이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우리 민주시민 촛불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시민 촛불교회 좋게 지세요. 왜 민주시민들은 네. 늘 무슨 뭐 이상한 합판 막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막 대리석 다 깔고 네. 막 주차장 200대 300대 들어가게 네. 만들어 갖고 민주시민들도 좋은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이나 사회 개방을 해.
좋은 그 공간으로 예를 들어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방법도 왜 저 저 나쁜 새끼들만 맨날 조형 교회 다니고 왜 시민들은 허구한 날 막 우풍 있고 막 겨울 되면 막 이런 교회 말고 좀 민주 시민들도 좋은 교회 다녀갖고 좋은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와, 잘 얘기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는 잘못된 종교가 되는 것 같아갖고 안타깝다라고 하고 하여튼 이거 언제 진척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마음 편한 교회 한 군데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래서 또 개총수님 저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이 없는 우리 개총수님 같은 분이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교회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썩었다고 해야 될까 타락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교회는 목사가 예수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일부 교회에서 지가 그런데 또 교회가 교인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합니다. 의도가 그 교인들이 그래야만 또 교회가 또 돼요. 참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맞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것이고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목사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법인 성격을 띠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처럼 돼 있는 그렇게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치 정당처럼 다 그 교인들의 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목사들이 그 교회의 헌금을 돌려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빼돌리고 김사만이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한마디로 자기가 개인 사유화 시키는 거네요. 점점점 교회는 교인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김상희 소장님 오늘 야를 활약을 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정치 클린핑 이어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 알아야 바꾼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신학 공부도 하셨. 도대체 김성현 선생님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스포츠도 아, 잘 아시죠? 스포츠 정말 잘 모릅니다. 예. 그래요? 예. 저 스포츠 잘 아는데. 야구 중계 한번 가세요. 야기상 선생님 스포츠 뭐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 야구 다 좋아. 아 구기 종목 다 좋아하시는구나. 어쨌든 우리 양희상 목사님 오늘 종교 알아야 바꾼다 3회 기생충보다 못한 일부 교회 교회가 점점 타락하니까 신도들도 줄고 정말 저 같은 회의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뭐하러 믿어? 네. 저 사기꾼들한테 괜히 돈 갖다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못 다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를 진짜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민주시민들이 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교회를 가난하고 없지만 저기 가면 마음의 부자가 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고 헌금을 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너무 이게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상식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상식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그게 결국 민주시민들이 세우는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쯤 해주세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민주시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 개국봉 카페에서, 기카페에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어떤 분들일까 저도 도대체 참석하실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번 주요? 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1시. 중계 어떻게 하려고요? 네? 방송 중계. 중계는 그래서 마치고 이야기를 드리고, 안 되면 뭐, 그냥. 저희 직원들은, 저는 일요일 날은 절대 출근.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기술적인 건 좀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이 볼만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찬송가도 막 부르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쓴 노래들. 오, 그래요? 하루는 금요일 날은 제가 찬양만 하는 날이에요. 네. 저 찬송가 많이 알아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녀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잘하시네. 십자가 막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뭐 전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 다녔던. 네, 네. 어, 진짜 양희성 선생님. 제가 또 대학 혹시 이거 혹시 필요하세요? 저희 건반. 건반도 있죠. 그거 있, 갖고 오세요. 네, 네, 네. 갖고 오시면 하시고 네.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오. 제가 또 대학 때 음악을 했어요. 총신대학에서. 아. 네. 그래서 또.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부르세요? 아, 노래방 가본 지 오래됐네요. 저는 노래방보다 제가 찬송 부르는 목사님이라 그래갖고 노래방 가고 찬송가 부르면 에이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쵸? 네 그럼 안 되죠. 노래방 가면 더 노래방 가면 딴 노래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뭐 노래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끔찍합니다. 맞아 죽죠? 네 그럼요. 제가 때려 그런 애들 그럼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종교 조금씩 우리 시민들이 더 진실한 목사님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도 많으니까 종교 나쁜 일부 교회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 다니는 우리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많고 진실한 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 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한 거 종교 알아야 바꾼다 제3회 예, 기생충보다 못한 일부 교회라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